나는 모른다. 신슈 나라이 출신의 긴스케는 호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었다. 요즘에 내리 잃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날린 돈은 노름판에서 사귄 야헤이지라는 자한테 빌린 거였다. 2, 3일 전이었다. 시타야의 어느 절 노름판에서 몽땅 잃은 긴스케는 밤새도록 계속된 노름과 비참한 성과에 넋이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거리를 터벅터벅 걷다가 역시 밤을 꼬박 새우고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야헤이지와 딱 마주쳤다. 긴스케 아니야? 야헤이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안색을 보니까 이 탈탈 털려서 야코가 죽었구만. 잘 아는구만. 그러는 자네도 어디서 밤을 새우고 이제 들어가나 보네. 근데 요즘 잘 나가는 모양이야. 긴스케는 야헤이지를 빤히 훑어보았다. 돈이 좀 있는지 없는지는 표정만 봐도 안다. 야헤이지는 지금 안색이 밝고 풍채도 당당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나이가 아니었다. 조금. 뭐 행운이 따라주는 데를 좀 알게 되어서 말이야. 야헤이지가 엷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참, 그러고 보니까 늘 드나들던 곳에서 자네 얼굴이 보이지 않더구만. 어디 새로 시작된 판이라도 알아냈나? 긴스케는 매우 부럽다는 듯이 물었다. 어느 가난한 하타모토 저택에 판이 있었어. 마침 내가 냄새 맡고 드나들고 있지. 근데 거기만 가면 이상하게 운이 따르더구만. 앞으로 얼마나 더 딸지 겁이 날 정도라니까. 그래? 그거 대단하구만. 난 요즘 계속 잃기만 해서 아주 죽겠어. 저 말이야, 이 괜찮다면 나도 좀 급판에 낄수 있도록 자네가 줄좀 놔주면 어떻겠나? 긴스케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야헤이지는 어딘지 모르게 마뜩지 않은 얼굴이 되었다. 이 자릿세를 받기는 해도 거긴 하타모토의 저택이야. 함부로 새 얼굴을 끼워넣기가 좀 힘들다고. 조금만 기다려봐. 기회가 되면 내가 데려가 줄게. 야헤이지가 이렇게 애둘러 거절했다. 그래? 꼭 부탁하네. 아무래도 판을 바꾸기 전에는 운이 따를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긴스케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이 야헤이지도 전에는 결코 도박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평하는 긴스케를 야헤이지가 깔보듯이 바라보았다. 자네 지금 한 푼도 없는 모양이구만. 탈탈 털려서 거꾸로 세워놓고 흔들어도 코피조차 안 나올걸. 거참 안 됐구만 그래. 수천 냥은 힘들어도 내가 은화 4분의 1 정도라면 빌려줄 수 있어. 뭐? 은화 4분의 1이나 빌려준다고? 긴스케는 저도 모르게 눈을 휘둥그레 뜨고 소리를 높였다. 아유, 너무 고맙네. 실은 오늘 끼니도 굴물판이었거든.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합시다, 형. 에이, 그런 인사 필요 없어. 갑자기 형 소리가 나오자 야헤이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자, 이거 받게. 야헤이지가 지갑을 꺼낸 뒤 긴스케의 손바닥에 은화 4분의 1짜리를 하나 놓았다. 그 지갑이 통통한 것을 긴스케는 놓치지 않았다. 진짜 경기가 좋은가 보네. 그 운을 나한테도 좀 나눠주게. 긴스케는 진심으로 찬탄했다. 이렇게 야헤이지한테서 그때 돈을 빌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돈이 벌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노름판에서 절반을 잃었고, 이제는 품속에 먼지 한톨 남지 않았다. 왜 이렇게 불운만 계속되는지, 스스로도 자기를 내다버리고 싶을 만큼 한심했다. 긴스케는 조금 뻔뻔하지만 야헤이지한테서 다시 한번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실제로 이대로는 옴쪽달싹 할수 없었다. 설마 이런 아군만 계속되겠는가? 이번에야말로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긴스케는 야헤이지의 새집을 알고 있었다.
우마미치의 고물상 옆골목으로 들어가면 꾀죄죄한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안쪽 방이다. 야에이지는 긴스케와 달리 철을 부양하고 있다. 긴스케도 전에 한번 야에이지를 따라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있어서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긴스케는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감수하고 야에이진의 문 앞에 섰다.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틀이 일그러졌는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사람을 부르기도 전에 여우상을 한 야헤이지의 부인이 안에서 내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부인이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실례합니다. 저는 여기 형님의 친구 긴스케라는 사람인데요. 형님 지금 계세요? 부인은 안에서 문을 열고 긴스케를 쳐다보았다. 저번에 한번 오셨던 분이죠? 부인은 긴스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네. 그때는 폐가 많았습니다. 긴스케는 인사를 했다. 근데 지금 형님 계세요? 지금 외출 중이에요.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부인의 쪽재진 눈이 반짝 빛나자 긴스케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저 별일 아닙니다. 잠깐 그냥 뵐까 해서 왔어요. 집에 없다는 말에 긴스케는 낙담했다. 우리 집 양반을 만나시려면 어디 분냄새 나는 곳을 찾아보는 게 빠를 거예요. 이 집에는 그저께부터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질투가 담겨 있었다. 네? 그래요? 그거 뜻밖인데요. 그저께부터 들어오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형님이 화류계에 드나드시나? 화류계라고 할 만큼 멋진 여자도 아닐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두 달쯤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2, 3일 밖에서 자고 들어온 날에는 어김없이 파김치가 되어 있고 분냄새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부인은 잇몸을 드러내며 독설을 했다. 듣다 보니 정부와 자고 돌아오는 남편을 붙들고 냄새를 맡는 모습이 떠올라 긴스케는 내심 재미가 있었다. 그런 여자가 생긴 걸 보면 야에이지는 노름판에서 굉장히 많이 따는 게 틀림없다. 대체 그건 어느 무사 저택에 있는 노름판일까? 야에이지가 미숙한 초짜들을 상대로 단물을 빠는 장면을 상상하며 긴스케는 새삼 부러움을 느꼈다. 근데 그쪽 용건은 뭐예요? 긴스케가 생각에 잠겨있자 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뭐 별거 아닌데요. 뭐 형님 계시면 돈이나 조금 빌릴까 해서요. 뭐 지금 집에 안 계시다니까 할 수 없죠 뭐. 긴스케가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자 부인은 긴스케의 거칠해진 얼굴을 쳐다보다가 어조를 바꾸어 말했다. 저 많은 돈이 아니라면 빌려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헛걸음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형수님이 돈을 빌려주신다고요? 긴스케는 깜짝 놀라서 부인의 메마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 제가 빌려드린다고요. 어차피 그이가 어느 시답잖은 계집한테 가져다 줄 돈 아니겠어요? 사양 말고 가져가세요. 부인의 눈초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긴스케는 야헤이지의 부인에게서 은화 4분의 1을 받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건 횡재나 다름없었다. 부인들은 대개 씀씀이가 인색하다. 야헤이지의 부인이 흔쾌하게 돈을 빌려준 것은 바로 질투 때문이다. 전에 빌렸던 돈에 대해서도 변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주워온 거나 마찬가지였다. 긴스케는 우마미치에서 미마초로 나왔다. 정해둔 곳은 없지만 갑자기 품에 돈이 들어오자 기분이 좋았다. 료곡구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려는데 일품 요리를 파는 음식점이 하나 보였다. 긴스케는 그 음식점을 보자 문득 술 생각이 났다. 요즘 술을 통 마시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출입문 포렴을 머리로 힘차게 헤치며 들어갔다. 자, 여기요.
뭐 맛난 것 좀 주시고 술도 좀 내주셔. 품이 따뜻한 만큼 씩씩하게 말했다. 하지만 점원 소녀는 그의 차림새를 보고 망설이는 눈치였다. 야, 뭘 그렇게 쳐다보냐? 돈? 돈이라면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술 대표 와. 그는 탁자에 돈을 보란 듯이 얹어 놓았다. 안에서 주인이 힐끔 내다보고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하며 상냥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 근방에서는 술이고 안주고 제대로 된 걸 파는 음식점이 없다. 그래도 긴스케는 오징어 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어올리면서 밍밍한 술로 목을 축였다. 그러고 있는데 서른 남짓돼 보이는 한 여자가 작은 접시를 소매로 가리듯이 하면서 들어왔다. 얼굴은 갸름했고 화장이나 기모노 입은 모습을 보니까 어딘지 기생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돈과 긴스케의 풍채를 견주듯이 쳐다보면서 식당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집에 안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좀 없을까요? 안쪽에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미꾸라지 양념구이가 막 떨어진 참이요. 주인이 대답했다. 오징어 조림이 주발에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쪽 입에는 안 맞을 것 같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고 여자는 말했다. 그리고는 문득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래서 그 말소리는 긴스케의 귀에 닿지 않았다. 주인과 여자는 식당과 안쪽 조리실을 가른 지저분한 포렴 틈새로 긴스케 쪽을 힐끔거리며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 이걸로 가져갈게요. 여자가 불쑥 큰 소리로 말했다.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일렀다. 여자는 다시 한 손에 든 접시를 소매로 가리듯 하면서 문을 나갔다. 여자가 긴스케 옆을 지나갈 때 견눈으로 관찰하듯이 살펴본 것을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긴스케는 얼마 동안 거기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앞에는 어느새 술병이 서너 개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빌렸다고는 해도 거저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돈이기 때문에 그는 간만에 기분 좋게 취할 수 있었다. 거리 쪽 장지문을 비추던 햇살이 흐릿하게 약해져 있었다. 그 햇살을 누군가의 그림자가 가로막고 그 인물이 밖에서 관찰하듯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긴스케는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이상함을 깨달을 시간조차 없이 그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다. 문득 긴스케는 야해이지가 들여다본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야해이지가 이 근방에 있을 리가 없었다. 착각이었을 것이다. 긴스케는 그 뒤에도 잠시 더 앉아있다가 마침내 오랫동안 붙이고 있던 엉덩이를 들었다. 자, 계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인은 거기에 놓여있는 돈을 받고 고개를 숙였다. 긴스케의 품에는 거슬러 받은 돈이 조금 있었다. 긴스케는 얼굴이 불쾌해서 밖으로 나섰다. 유곽 지역에 장사하러 가는 점괘 장수 처녀가 해진 거리를 걷고 있었다. 긴스케는 그 모습을 보자 오늘 밤은 창부부터 사고 나서 노름판에 가자고 마음먹었다. 긴스케가 기분 좋게 대여섯 발자국 되었을 때 뒤에서 누가 손목을 덥석 잡았다. 긴스케는 비틀거렸다. 에? 누구요? 어? 누구냐니까? 검문이다. 잠시 조사할 게 있어. 손목을 잡은 남자가 팔을 비틀어 올리며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사라고요? 긴스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아프니까 좀 놔주세요. 아프다니까 조금 풀어주지. 남자는 비틀어 올린 팔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가 싶더니 긴스케의 몸에 오라를 둘렀다. 어?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할 말이 있을 텐데 내가 들어주지.
나이는 서른 하나나 둘쯤으로 보이며 광대뼈가 나오고 코옆에 화상 같은 흉터가 있는 오캇 피키가 얼굴을 내밀었다. 저쪽 파수막까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긴스케의 등을 쿡 찔렀다. 파수막에는 뚱뚱한 40대 남자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서 여자가 양 소매를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다. 그 여자는 긴스케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실 때 접시를 들고 들어와서 안주를 사갔던 여자였다. 행수님, 데려왔습니다. 야, 넌 저기 앉아. 하급 오카피키가 긴스케의 허리를 걷어찼다. 나는 다지마초에서 부교쇼 나리를 도와 공무를 보고 있는 소키치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먼저 이름부터 대라. 남자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긴스케를 내려다보며 커다란 눈을 번들거렸다. 네, 저는 긴스케라고 합니다. 집은 어디냐? 료고쿠 근처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긴스케는 침묵했다. 말 안 해도 대강 안다. 너 무직자지? 아니, 무슨 혐의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수님, 저는 아무 짓도... 긴스케가 이렇게 소리쳤다. 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 네 고향은 어디냐? 소키치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기소의 나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소의 산골짜기에서 애도로 기어 올라와서 이 한심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녔구만. 야, 너 지난달 2일 밤 여기 앞에 있는 단바야라는 전당포 앞을 지나간 적이 있지? 지난달 2일 밤이요? 긴스케는 생각했다. 이미 50일이나 지난 일이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요, 전 지나간 기억은 없는데요. 거짓말 마! 소키치가 거센 목소리를 내면서 들고 있던 찻잔으로 마루 귀트를 쳤다. 거길 지나간 기억은 없지만 그 전당포에 들어가 농을 연 다음 돈상자에서 일곱 냥 2분을 훔쳐 도망친 기억은 나겠지? 네? 일곱 냥 2분을 훔쳤다고요? 그 큰 돈을요? 긴스케는 벼락을 맞은 심정이었다. 아, 저 말도 안 됩니다. 행수님, 전 모르는 일이에요. 시침이 되지 마. 이놈 거짓말하는 솜씨가 대단한데. 하지만 네 놈이 아무리 우리 눈을 속이려 해도 소용없다. 확실한 증인이 있거든. 네? 증인이요? 어이, 강사. 소키치가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돌아보았다. 이 얼굴이 분명한가? 저, 행수님. 그 여자가 겁을 먹은 얼굴을 하며 대답했다. 코가 낮고 눈이 가늘다. 진하게 화장한 얼굴에 백분이 듬성듬성 벗겨져 있었다. 방금 저 사람이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 얼굴을 보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틀림없거든요.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여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손가락에 못이 박힌 것을 보니까 샤미센 강사임을 알 수 있었다.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황당한 소리를 하네? 긴스케가 소리쳤다.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여자잖아요. 아니요. 그날 낮에 전당포 뒷문 쪽을 어슬렁거렸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가 2층에서 봤거든요.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침 그때 점심 강습을 받으러 온 아이가 돌아간 뒤였어요. 저는 한 번 본 얼굴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저놈이 분명히 그날 밤 전당포에서 도망친 건가? 네, 그렇습니다. 약 12시쯤 지났을 때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밖에서 덜걱덜걱 소리가 나더군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만 열고 내다보았더니 이 남자와 체구가 꼭 닮은 사람이 전당포 뒷문으로 나와서 도망치던 참이었어요. 아니요,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체구가 똑같아요. 낮에 그곳을 어슬렁거리던 남자를 바로 떠올렸을 정도니까요.
나중에야 전당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 사람이 그때 도망친 자가 틀림없어요. 샤미센 강사는 조금 창백한 얼굴로 긴스케를 쳐다보며 설명했다. 아니, 이 여자가 이 사람 잡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그런 전당포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저 행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사가 소키치에게 말했다. 자네야 손님 얼굴 기억하는 것이 장사 미천이니까 착각은 아닐걸세. 소키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이 긴스케, 이렇게 확실한 증인이 있다. 순순히 자백해. 너지 전당포를 턴 놈이?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무슨 원한으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긴스케가 험악한 얼굴을 하고 일어서려고 하자 여자가 소키치 옆으로 몸을 피했다. 헤이,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긴스케의 포승줄을 쥐고 있던 코 옆에 흉터가 있는 하급 오카피키가 뒤에서 허리를 걷어차자 긴스케는 쓰러지고 말았다. 긴스케, 너는 무직자야. 이 무직자 놈들이 하는 짓은 가택 침입, 강도질, 날치기, 방화, 아녀자 희롱 등으로 정해져 있잖아. 너 말이야,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도 이렇게 버티겠다는 거냐? 소키치가 긴스케를 노려보았다. 전 뭐라고 하셔도 전 진짜 몰라요. 좋아, 그럼 묻겠는데 너 지난달 2일 밤에 어디 있었냐? 네? 그러니까 지난달 2일 밤에 어디 있었느냐고. 그걸 밝히고 확실한 증거를 대면 풀어주지 못할 것도 없지. 지난달 2일 밤. 긴스케는 생각해 보았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50일이나 지난 일이다. 명료한 기억은 사라지고 없었다. 어느 노름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골로 드나드는 노름판이 한 군데가 아니라서 서너 군데나 되기 때문에 그중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니면 쪽방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고 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긴스케는 당황했다. 안다라면 할수록 기억은 막연해지고 흐릿해졌다. 그렇게 갸우뚱거릴 일이 아니야. 네 행적이잖아, 너의 행적. 어서 말해. 행수님, 그건 무리입니다. 긴스케가 간절하게 호소했다. 50일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는 게 니놈한테는 유리할지도 모르겠네. 하고 말하며 소키치는 비웃었다. 나는 그 기억을 꼭 들어야겠다. 제가 전당포를 털었습니다. 라는 너의 솔직한 기억을. 행수님, 뭐라고 하셔도 저는 아니에요. 전 모릅니다. 긴스케가 거반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처럼 몰라 몰라 도리질만 한다고 넘어가는 연극이 아니야. 자, 벌써 해도 저물었어. 나 성질 급한 사람이야. 빨리 털어놓고 끝내자고. 하지만 행수님, 저는... 시끄럽다니까. 소키치가 벌떡 일어나며 긴스케의 얼굴을 때렸다. 네 사정 봐주면서 슬슬 조사하다가는 이 파수막에 사흘은 죽치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러면 하초보리의 나리한테 넘겨야 된다. 부교쇼에는 새우 꺾이니 압슬이니 하는 고문기구가 즐비해. 뭐 나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조사하는 줄 아나? 어떻게 하셔도 저는 정말 몰라요. 긴스케가 애절하게 말했다. 계속 모른다고 버틸 거냐? 좋아. 그럼 지난달 2일 밤 분명히 어디에 있었다고 증언해 줄 사람 이름을 대라. 이름을 대라고. 그때 있었던 장소도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증인을 대란 말인가. 소키치는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 긴스케가 겨우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노름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내들 뿐이라 이 일에 증인을 서주겠다고 나설 바보는 없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신음했다. 봐! 말 못하잖아. 소키치는 괴로워하는 긴스케를 비웃었다. 결국 긴스케는 감옥으로 끌려갔다. 소키치가 그를 담당 요리키에게 인계했다. 요리키는 용의자를 신문하는 사람이다. 요리키가 사전 신문을 했지만 긴스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버텼다. 확실한 증인이 있어. 계속 부인하는 건 너한테 득이 되질 않는다고. 순순히 자백해. 아니요. 저는 그런 전당포가 거기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 여자가 거짓말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황당한 말을 한 거라고요. 모지토요는 샤미센 강사야. 요리키가 목격자의 이름을 말했다. 무직자의 노숙자인 너한테 무슨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뭐 원한이고 자시고 있을 리 없어. 네가 불운하게도 얼굴을 들켰을 뿐인 게야. 빠져나가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너 계속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참이냐? 뭐라고 하셔도 저는 정말 몰라요. 그 강사가 사람 잘못 본 겁니다. 그럼 2일 밤에 어디 있었는데? 긴스케는 말문이 막혔다. 그걸 기억한다면 이런 곤경에 처해 있지도 않을 것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일일이 짐작하고 머릿속 장부에 기입하겠는가? 무려 50일이나 지난 일이라서 머릿속을 뒤져보아도 기억이 깨끗이 사라져서 아무런 단서도 없다. 물론 그날 밤을 증언해 줄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다. 긴스케는 마침내 신문서로 끌려가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가치메스케의 조사를 받았다. 전당포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는 죄를 추궁받았지만 계속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조사관이 언성을 높였다. 제삼제사 묻고 증거도 분명한데 계속 오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놈이로구나. 마땅히 고문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다. 고문이란 말에 긴스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고문은 매질로 시작된다. 매질 이후로도 앞서리니 새우 꺾기 따위가 이어지는데 대개는 매질 단계에서 자백하고 만다. 그 공포와 고통에 긴스케도 기억에도 없는 죄를 자백하고 말았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조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여죄가 있으리라 여겨져서 계속 조사를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갇히게 되었다. 감방에도 가혹한 규칙이 있어서 생지옥을 연출한다. 긴스케는 자기가 저지른 죄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혀 모르는 일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울음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애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부조리에 분노와 절망만 타올랐다. 어이, 자네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동료 수인이 긴스케에게 말했다. 끙끙거리며 원망해봤자 소용없어. 여기 들어오면 마음을 접어야 돼. 그게 몸에 이롭거든. 이런 곳에서 화병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 아니,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긴스케는 수척한 볼 위에 눈알을 번쩍이며 말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 흥, 미련이 많은 놈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지. 동료 수인은 밉살맞다는 듯이 긴스케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가만히 보니 애꾸눈이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재난을 겪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재앙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아는 것은 자기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믿질 않는다. 믿게 하려면 그들을 설득할 반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깨끗하게 공기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재앙이 덮칠 줄 알았다면 매일 꼼꼼하게 행적을 기억해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런 난관을 예상하겠는가. 하루하루 태평하게 지내고 그저께 일은 잊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봐,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들러서 너를 만났지, 잘 기억해둬. 하면서 행선지마다 일일이 미리 부탁하고 다녔을 테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걱정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또 어디 있을까? 긴스케는 그 샤미센 강사를 저주했다. 그 여자의 엉터리 같은 말 한마디에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에 빠졌다. 악마 같은 여자가 아닌가? 그 여자는 무책임한 착각이었다고 하면 그만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만일 감옥에서 풀려나 코가 낮고 눈이 작고 여기저기 백분이 지워진 그 여자의 얼굴을 마주치면 반드시 찢어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그 여자 생각만 하면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듯했다. 감방에 갇힌 긴스케는 매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체념할 수가 없었다. 그는 내내 속으로 몸부림쳤다. 어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이제 체념하라니까. 하기야, 조만간 다 단념하고 저절로 얌전해질 테지만. 애꾸는 남자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세계에 있으면 기가 꺾이고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러다가 될 대로 되라 하며 포기할지도 모른다. 고문이 두려워서 마음에도 없는 자백을 했지만 이러다 정말로 그 범죄를 저지른 듯한 착각에 빠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감옥의 간수가 등농을 들고 딱딱이를 딱딱 치며 순찰을 돌고 난 뒤였다. 옆방에서 누군가가 판자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옆방은 두 칸짜리 감방이었다. 옆방 방장 들리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방장이 높이 쌓인 다다미 위에서 잘 들린다고 대답하고 귀를 기울였다. 상대방은 두 칸짜리 감방의 방장이었다. 오늘은 밤새 조금 시끄러울지도 모르니까 양해해 주게. 벽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알겠다고 이쪽 방장이 대답했다. 긴스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다. 옆방 방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았던 것이다. 그것은 탈옥을 하겠다는 말이었다. 밤새 조금 시끄러울 거라는 말은 나무 격자를 톱으로 자르겠다는 뜻일 것이다. 머리빗을 만들 때 사용하는 특별히 작은 톱을 어느 신입이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온 게 틀림없다. 이쪽 방장은 그걸 알면서도 알겠다라고 대답했다. 악인들 사이의 의리였다. 두 방장 간의 약속이 맺어진 것이다. 긴스케는 둘이 은밀한 목소리로 나눈 그 이야기만 듣고도 사정을 짐작했다. 저녁 6시 딱딱이가 울린 뒤에는 순찰자가 감옥 앞 통로를 일정 시간마다 돈다. 그 순찰자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틈을 노려서 옆방에서 톱질을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감방의 격자는 떡갈나무로 튼튼하게 짠 것이어서 쉽게 자를 수 없다. 격자살 하나를 자르기 위해서는 이틀 밤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 몸이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하려면 며칠 밤은 걸린다. 신중함과 끈기가 필요한 은밀한 작업이다. 낮에는 가늘게 난 톱자국에 밥알을 발라서 순찰 도는 관리의 눈을 속였다. 한밤중부터 동틀 무렵까지 옆방에서는 톱질 소리가 계속되었다. 긴스케는 귀가 곤두서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심장이 괴로울 정도로 고동쳤다. 긴스케는 자기가 세운 계획에 가슴이 뛰었던 것이다. 동이 트기 전에 감방 내 2번수가 기상! 기상! 하고 외쳐서 잠자는 수인들을 깨웠다. 물론 옆방의 톱질 소리는 이미 그친 상태였다. 7시 반이 되자 감옥 규칙에 따라 감옥 도우신이 순찰을 돌았다. 긴스케가 노린 것은 바로 이때였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긴스케가 격자를 붙들고 감방 밖 통로를 걸어가는 순찰 도신에게 소리쳤다. 도신은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걸음을 멈췄다. 저, 내가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 저 옆방에서 탈옥을 꾸미고 있어요. 조사해 보십시오. 밤새 톱으로 격자를 달랐어요. 긴스케가 큰 소리로 고했다. 그 순간 관리들과 감방 수인들 모두 태풍 같은 소동에 휩싸였다. 결국 긴스케는 방면되어 감옥을 나섰다. 탈옥을 기도하는 자를 신고한 것은 참으로 기특한 일이라 특별히 자비를 베푼다고 부교는 그렇게 칭찬했다. 바로 옆방에 탈옥을 꾸미는 자가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다. 긴스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수인, 즉 죄수의 의린이 뭐니 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어떻게든 감옥을 나가고 싶었다. 애초에 무고한 투옥이었으니까. 어떤 수를 쓰든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을 벗어나자 세상이 얼마나 눈부신지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익숙한 풍경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햇살은 호강한다 싶을 만큼 눈부시게 쏟아졌다. 공기도 깨끗하고 단맛이 날 정도였다. 게다가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었다. 그 정도로 좋았던 것이다. 지나가는 여자들이 다 아름답고 옷도 예쁘게 보였다. 죽다 살아났구나. 감옥에 그대로 갇혀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다. 하마터면 죽을 판이었다. 가까스로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심정이었다. 그래도 그 샤미센 강사 모지토요인지 뭔지 하는 여자는 증오스러웠다. 경솔하게 엉터리 신고를 한 탓에 그 곤경을 겪었던 것이다. 자기가 죽도록 고통받은 것을 그 여자는 전혀 모른다. 기분 좋게 매일 샤미센이나 띵띵 퉁기고 있을 게 틀림없다. 그걸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감방에 있을 때 느낀 만나면 찢어 죽이겠다던 그 분노가 다시 살아났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여자 때문에 억울한 죄를 뒤집었었다. 잠자코 있자니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 긴스케의 발은 저절로 미마초의 강변으로 향했다. 그 동네의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언젠가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는 식당이 보였다. 긴스케는 그 옆에 있는 과자 가게로 들어갔다. 혹시 이 근처에 모지토요시라는 강사가 살지 않나요? 모지토요시라면 저기 초물전 2층에 살아요. 가게를 지키던 노파가 일러주었다. 그 초물전은 좁은 골목을 끼고 전당포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 전당포가 바로 여기구나 하면서 긴스케는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모지토요시가 여기 사나요? 긴스케가 초물전에 들어가서 묻자 상품인 빗자루를 만지고 있던 안주인이 돌아다 보았다. 네, 여기 2층에서 합니다만 누구신지요? 네,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계단은 어디에 있나요? 곤란해요. 함부로 올라가면. 여자가 막았다. 그럼 미안하지만 아는 사람이 만나러 왔다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지금은 곤란하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와주세요. 여자가 긴스케의 풍채를 빤히 훑어보며 말했다.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잠깐 전해주세요. 지금은 좀 곤란하다니까요. 여자의 표정에 실제로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스쳤다. 긴스케는 그제야 지금 2층에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 어두운 안쪽에 자리한 계단의 끄트머리가 보이자 긴스케는 여자를 밀어젖히고 그리로 들어갔다. 아니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걱정 마셔. 친척이니까. 긴스케는 그렇게 내뱉고 어둑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다 올라간 자리에 맹장지가 있었다.
반쯤 울컥한 긴스케는 다짜고짜 맹장지를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어 하며 한 발 물러났지만 상대편 남녀도 경악해서 얼굴을 들었다. 탁자에 술과 음식이 놓여 있었다. 그 탁자가 옆으로 밀려나 있고 화려한 잠옷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남녀가 그 잠옷을 확 젖히며 벌떡 일어나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여자는 틀림없는 모지토요였다. 가느다란 눈이 한껏 벌어졌고 낮은 코 밑에 입이 넋나간 듯이 멍하니 벌어졌다.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까닭은 낭패한 나머지 수습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긴스케는 모지토요보다 옆에 있는 남자 얼굴을 보고 눈을 부릅떴다. 그 남자는 바로 야헤이지였던 것이다. 긴스케가 숨을 삼키고 몸이 굳어버린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양쪽 모두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은 것이다. 긴스케 아니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야헤이지였다. 말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놀랐잖아. 에? 무슨 일이야? 야헤이지가 캥기는 얼굴로 꾸짖었다. 하지만 모지토요는 겁에 질린 얼굴로 긴스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이, 긴스케. 남의 집에 들어올 때는 먼저 양해를 구해야지. 잠깐 기다려. 여길 금방 정리할 테니까. 야헤이지가 희미하게 말을 더듬고 있었다. 긴스케의 무례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겁을 먹은 말투였다. 그 순간 긴스케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렇군. 야헤이지의 아내가 질투한 대상이 바로 모지토요였군. 긴스케는 왜 모지토요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번개처럼 재빨리 직감했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실 때 분명히 누군가가 들여다본 것 같다고 느꼈는데 이제야 그 정체를 확실히 알았던 것이다. 긴스케,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들어와. 뭐 구워간 돈을 갚으러 온 거라면 뭐 그렇게 서둘러 갚을 필요는 없어. 야, 야헤이지! 긴스케가 소리쳤다. 왜 이래? 그제야 야헤이지도 얼굴이 굳었다. 바로 네 놈이었구나. 건너편 전당포를 턴 도둑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숨겨도 소용없어. 네 놈 얼굴이 이미 대답하고 있으니까.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조사가 길어지니까 겁이 났겠지. 옆에서 거품을 물고 있는 네 계집을 꼬드겨서 나를 고발한 거지? 긴스케! 닥쳐, 이 자식. 내가 상황을 말해주지. 네 놈 지갑이 퉁퉁한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새로 찾아낸 노름판에서 땄다고 하지만 네 실력을 잘 아는 나는 영 납득할 수 없었어. 납득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전당포에서 돈을 털다니. 나쁜 놈. 무슨 그런... 입 다물고 잠자코 들어. 그날 내가 그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나의 불행이었고 너한테는 하늘이 준 기회였지. 내가 마시고 있을 때 저기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저 모지토요라는 여자가 정부를 대접할 술안주를 사러 왔거든. 그때 내가 탁자에다가 은화를 내놓고 있던 것을 눈여겨보았겠지. 내 꾀죄죄한 옷차림과 은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다. 아니면 전당포에서 훔친 것이 눈에 익은 것이었거나.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모지토요는 금방 돌아가서 너에게 알렸지. 나는 술에 취해서 알아채지 못했지만 너는 날 보려고 나와서 음식점 밖에서 들여다본 게 틀림없어. 내 놈의 고약한 꾀가 그때부터 장난을 친 거야. 옳거니 이놈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사를 그만두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겠지. 전당포에 도둑이 든 날 밤에 분명히 이 남자가 전당포에서 나오는 걸 보았다고 모지토요한테 신고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너지? 야헤이지와 모지토요 둘 다 얼굴이 하얘졌다. 아니, 긴스케, 무슨 그런, 왜 그런 투집을... 야헤이지가 애써 웃으려고 입을 실룩거렸다.
왜? 정확히 맞췄지? 자, 봐라. 네 놈 표정이 말해주고 있어. 뜨거운 덩어리처럼 격분이 울컥 솟구쳤다. 긴스케는 자기 말에 더욱 흥분해서 탁자를 두 손으로 잡았다. 접시와 주발이 다다미에 요란하게 쏟아졌다. 긴스케, 아, 왜 이래? 야헤이지는 잠옷 앞서피 벌어진 채로 일어서려고 했다. 왜 이래? 왜 이러냐고? 그 짐승만도 못한 낯짝을 대낮에 뻔뻔히 쳐들고 있구나. 네 놈들 때문에 내가 평생 생지옥에 떨어질 뻔했어. 내 원한이 어떤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이 자식. 번쩍 쳐든 탁자를 야헤이지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모지토요는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며 고꾸라진 야헤이지의 모습을 보고 나서 긴스케도 정신을 차리고 도망쳤다. 흥, 꼴 좋게 됐다. 이제 깨달았냐? 긴스케는 달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로 한 20일쯤 지났다. 긴스케가 단골로 드나드는 노름판에 앉아있는데 젊은 남자가 옆으로 와서 긴스케에게 귀엔말을 했다. 밖에 너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와 있어. 나를? 긴스케가 노름을 하던 판에서 눈길을 들었다. 뭐하는 사람인데? 서른쯤 돼 보이는 빼빼 마른 남자야.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 네가 보면 알 거라고 하더군. 근데 아무래도 착실하게 사는 놈 같지는 않아. 그래? 긴스케로서는 통 치피는 데가 없었다. 조금 이따 나가볼게. 승부를 두세 판 더 했지만 밖에서 기다린다는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긴스케는 일단 쉬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밤중이라 밖은 캄캄했다. 그 어둠 속에 서 있던 어두운 사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긴스케 씨? 그림자가 말했다. 내가 긴스케인데 누구지? 긴스케가 경계하며 뚫어져라 바라보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나야 나. 상대방이 웃으며 말했다. 나라고 하면 아나? 확실하게 말해. 이름을 말해도 모를 거야. 왜 있잖아. 저 덴마초에서 자네랑 같이 지냈던. 뭐라고? 긴스케는 흠칫 놀라서 자세히 바라보았다. 상대방이 긴스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기억나나? 자네 옆에 앉아있던 사람. 내 이름은 간노쿠야. 남자 얼굴이 눈앞에 오자 긴스케도 어렴풋이 그 얼굴이 보였다. 정말로 그는 자기 옆에 있던 죄수였다. 긴스케가 분노에 몸부림쳤을 때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만 체념하라고 번거롭게 훈계하던 바로 그 애꾸는 사내였다. 그때는 신세 많이 졌다고 인사하고 싶지만 말이야. 둘 다 참 혹독한 일을 겪었지. 긴스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넌 언제 나왔어? 바로 어제 나왔어. 간노쿠가 말했다. 나는 죄가 가벼워서 몇 대 얻어맞고 끝났지. 근데 역시 바깥이 좋구만. 밖에 나오니까 자네를 만나고 싶더군. 그래, 고생고생해서 찾아온 거야. 아니, 네가 무슨 일로 그 고생을 해가며 날 찾았어? 자네가 이렇게 야속한 사람이었나? 이러면 섭섭하지. 그래도 자네가 그리워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뭐라고? 뭐 그렇게 눈에 쌍심지 세우지 말게. 사바에 나오고 보니까 갈 데가 없더군. 사정이 있어서 전에 살던 곳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어디 마땅한 데가 없을까 하고 부탁하러 왔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다니 잘못 찾았군. 긴스케가 웃었다. 싸늘하게 나오시는구만. 뭐 좋아. 그러고 보니까 밖에 오래 서 있어서 그런지 정말 몸이 싸늘하게 식긴 식었네. 감방에서 보던 놈이라 반갑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인연 아닌가? 나는 자네가 정말 보고 싶었어.
술이라도 마시며 얘기나 했으면 좋겠구만. 내가 살 테니까 식당에 같이 가주겠나? 어디에 소개시켜달란 부탁은 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듣자 긴스케도 술 생각이 간절해졌다. 노름운도 시원찮은데 이자가 산다니까 술이나 마셔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 그럼 술집이 조금 멀긴 하지만 그리로 가볼까? 긴스케는 간노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 시작했다. 달도 없는 밤이라서 주변은 한적하고 어두웠다. 야, 역시 바깥이 좋아. 길을 걸으며 간노쿠는 성긴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긴스케가 갓 나왔을 때 품었던 감개를 이 남자도 느끼는 듯했다. 그럼, 그렇지. 냄새나는 감방은 생각하기도 싫어. 긴스케가 호응했다. 그 끔찍한 곳을 자네는 영리하게 빠져나왔지? 간노쿠의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다. 당연하지. 나는 애초에 거기에 들어갈 까닭이 없었어. 이 어떻게든 나가고 싶었다고. 자기만 빠져나가면 좋았던 거지. 긴스케는 간노쿠의 말에서 가시를 느끼고 흠칫했다. 뭐라고? 네가 나간 뒤에 난리도 아니었다. 옆방 방장은 늑대 기사부로라고 불리던 건달인데 탈옥을 꾀한 죄로 목이 잘리고 말았어. 거들던 놈 네다섯 명과 함께 말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있던 감방의 방장도 공모했다고 해서 책형을 당했지. 참 딱하지. 조금만 지나면 풀려날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옆방 방장이 부탁하면 싫다는 소리는 못하는 거야. 알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그 동네 의리거든. 간노쿠, 자네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거야? 긴스케가 겁이 나서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할 말 없다. 네 가슴에 대고 물어보시지. 간노쿠가 낄낄 웃었다. 그가 비로소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냈다. 그 방장은 독한 보리의 조배라고 하는데 내 오야붕의 형님이셔. 어? 뭐라고? 긴스케는 펄쩍 뛰며 물러났다. 난 몰랐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나? 난 죄 없이 들어간 사람이야. 어떻게든 나가고 싶었을 뿐이라고.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고자질해? 어이, 의리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처형당하게 해도 되는 거야? 애꾸는 사내가 윽박질렀다. 몰라, 몰라.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긴스케가 소리쳤다. 그런 트집 잡지 마.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어이, 긴스케. 지금 장난하냐? 너는 많은 사람을 교수대로 보냈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건 너도 알겠지? 간노쿠는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칼을 뽑아들고 자세를 잡았다. 이와 동시에 사람 그림자 네다섯 개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긴스케를 에워쌌다. 너 나를 어쩌라고 그래? 긴스케는 혼란에 빠졌다. 난 모르는 일이야. 용서해줘. 모르는 일 때문에 죽을 순 없다고. 그는 또다시 부조리한 일, 자기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막다른 구석으로 몰렸다.